저 멀리 송도 신도시가 아주 찬란하게 펼쳐져 있네요. 연수구청 자료에 따르면 단독만 160필지. 크, 넓다. 오늘 가볼 곳은 여기. 엥, 아무것도 없네요. 네, 아직 부지 정리가 끝나지 않은 동네. 지나가다가 슬쩍 아 저긴 뭐하는 덴가 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지도에도 없고 내비에도 안 찍히는 참 요상한 동네. 저도 막상 주소 찍고 와보니까요. 아, 웬걸 이렇게 대형 물류 창고만 떡하니 보이네요. 진짜 여기가 맞긴 맞나. 일단 조금만 더 가보자. 아, 여기서 요렇게 도니까 크, 넓다. 저게 바로 동춘 1구역 단독 필지들. 근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죠? 뭐 건물도 없고 밍숭밍숭합니다. 그냥 빈 도화지를 보는 그런 느낌. 자, 이번 영상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여기 예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다면 머릿속에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죠. 가만히 있어봐. 저기 저거 분명 집이죠? 와, 이미 들어온 분도 계시네. 헌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 합쳐봐야 대여섯 세대 정도로 보입니다. 100% 환지 방식이라 이미 땅을 돌려받은 분들이 짓고 사시는 건지요? 아니면 그 땅을 다시 사서 들어오신 건지요? 그나저나 단지 상당히 크네요. 연수구청 자료에 따르면 단독만 160필지. 사업 완료일은 23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더군요. 자, 요 대목에서 안내 말씀. 아래 더보기에 지도 등 자세한 개발 계획 링크 적어놨고요. 연수구청 담당 연락처도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. 늘 그렇듯 부동산보다는 이쪽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. 잠깐 잠깐, 근데 저 위로는 못 가나요? 다 막혔어. 아니 가뜩이나 볼 것도 없는데 여기서 끝나나요? 아, 다행히 여기 하나 뚫어놔 주셨네요. 위쪽 신축 주민분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내부도로 시원시원하고요. 맨홀 딱 보니까 기반시설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. 하기야 요즘 신도시 단독필지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. 자, 근데요 뜨문뜨문 떨어진 집들 밤에 솔직히 좀 무섭겠는데요. 너무 빨리 들어오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뭐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요. 차로는 뭐 더 가봐야 이제 다 거기서 거기. 날씨도 좋은데 이제 걸어서 등산 한번 가볍게 하시죠.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막혀 있고요.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컨벤시아교가 보이고 저 앞쪽으로 송도 테마파크 부지가 보입니다. 여기 교통 괜찮습니다. 그냥 같은 송도 신도시라고 봐도 무방하죠. 보세요, 이렇게 송도 IC가 바로 코앞에 붙어 있으니까요. 여기서 제2경인까지 올리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. 또 지하철은 어떤가요? 다리만 건너면 바로 신도시. 그러다 보니 인천 1호선도 가뿐하게 이용 가능한데요. 아,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는 버스가 필수겠죠. 송도 파크레인 입구 버스 정류장인데요, 버스 한 대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말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. 건너편 아파트 분들이 청량산을 넘어갈 때 이용하시거든요. 하지만 이 버스로 송도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이렇게 무조건 한번 갈아타야만 되는 고난의 행군. 또 길 건너엔 강남행 9200번, 인천에서 가장 대수가 많은 광역버스죠. 마침 여기가 종점이니까 서울 나갈 땐 편하게 갈 수 있어. 요건 좋네요. 이 다리가 바로 컨벤시아교. 동춘 1구역과 송도 신도시를 이어주는 다리죠. 이 마을 인프라요,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이 다리를 건너야 얘기가 시작됩니다. 아까 본 지하철역은 물론이고요, 대형마트, 큼직한 공원들 전부 다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요. 하지만 굳이 안 건너도 이용 가능한 게 있다. 바로 학교와 병원. 초등학교는 길 건너 아파트 쪽에 하나 있네요. 인천 세범초, 마을 입구에선 걸어서 약 5분이면 닿습니다. 또 종합병원은 여기 나사렛 국제병원. 차로 7분, 2km 거리.
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좀 있는 모습인데요. 뭐 걸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. 그러면서 왜 헉헉댈까요? 여기가 마을 정상. 저 멀리 송도 신도시가 아주 찬란하게 펼쳐져 있네요. 근데요, 진짜 그것만 보이시나요? 그 아래 물류창고 혹시 안 보이는 건 아니시겠죠?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. 저 회사 언제까지 저기 있을까? 뭐 조만간 보상받고 정리하지 않을까? 자, 이쯤에서 다시 한번 계획도를 들여다볼까요? 앗! 개발구역에 없다? 뭐야? 그럼 여기 오면 저 물류창고랑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? 아하, 꼭 그렇다고만은 단정할 수 없네요. 저 자리 딱 송도 유원지 자리인데요. 인천시가 아직 유원지 개발에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니까 말이죠. 자, 그렇다고는 해도 같은 개발구역인 저쪽 아파트 단지가 19년에 입주한 반면 여긴 아직도 부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. 또 뭔가 자꾸 미뤄지고 연기되는 이 불길한 뉴스들, 이것도 뭐지? 글쎄요, 모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. 자, 이제 하산하도록 할까요?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,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간만에 말씀드립니다. 제 답사는 언제나 초행길.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고요. 더 좋은 정보 함께 댓글로 나눴으면 좋겠네요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